작년 이맘때였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근데 그 꿈이 너무 리얼한 꿈이었어요. 꿈에 황금색 변을 넣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이 꿈이 너무 리얼해가지고 그날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간밤에 꿈을 꿨는데 황금색 변을 꾸는 꿈을 꿨다.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당장 하는 말이 로또 복권 사야 된다고 딱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신년 벽두가 되게 되면 나름대로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또 정말 실제로 좋은 꿈을 꾸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꿈에 뭐 황금색 변을 봤다든지 또 뭐 돼지 꿈을 꾸었다든지 또 올해가 무슨 푸른 용의 해라고 그러더라고요. 꿈에 용이 나타나면 그것은 뭐 좋은 꿈이라고 하면서 좋게 해몽하고 또 실제로 그 좋은 꿈을 좋게 그 삶 가운데 좀 누리기 위해서 복권 사는 분들이 왕왕 계시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의 내용은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었을 때 그 감옥 가운데 들어왔던 술 맡은 관원과 또 떡 맡은 관원의 꿈을 해몽을 잘 해주었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오늘 성경 말씀이 이렇게 끝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꿈을 해몽을 해줬습니다. 우리가 보통 꿈을 꾸게 되면 그 해몽 또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참 매우 중요한데 요셉은 그 개꿈을 꾼 거를 그냥 아무렇게 해석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꿈,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계시적 꿈 해석을 요셉이 하였는데 정작 그 꿈의 해석과 해몽을 받았던 그것을 또 누렸던 술 맡은 관원은 요셉을 잊었다라고 하며 우리 성경 본문이 맞춰지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보신 분들은 공감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셉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어떻게 느꼈을 것인가 또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진행하시고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17살에 꾼 두 개 꿈 때문에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의 인생이 상승곡선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향 곡선으로 떨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두 개의 꿈, 유명한 꿈이죠. 볏집단들이 일어나서 이 요셉의 그 곡식단에게 절을 합니다. 그에게는 11명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다 형님들이었습니다. 형님들의 곡식단이 일어나서 자기 곡식단에게 절을 한다는 얘기를 형들에게 하니 형들이 기분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꿈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해와 별들이 그리고 형님들의 별들이 내게 절을 하더이다. 여러분 야곱 아버지의 일방적인 사랑을 받았던 요셉이 그렇잖아도 형님들 눈에는 정말 가시 없고 보기 안 좋았는데 그런 꿈을 두 개나 이야기를 하니 형님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매우 불쾌했습니다. 그러다가 요셉이 이 두 개 꿈 때문에 형님들에 의하여 구덩이에 빠져 죽음을 맞이할 위기를 맞닥뜨리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으셨기 때문에 구덩이에서 건져내어 노예로 팔려가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가 보디발의 그 노예로 끌려가서 성실한 결과 그 가정총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죠. 자, 그러던 가운데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찌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며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선택했지만 그를 기다렸던 곳은 감옥이었습니다. 감옥 안에 들어갔을 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오늘 말씀 앞부분을 보게 되면 39장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리가 생각할 때 감옥 안에 들어갔는데요. 어떻게 형통이라는 단어. 그 NIV 성경을 보니까 success라는 변을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건 성공이 아닙니다. 형통이 아닙니다. 그러나 감옥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성경은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네. 오늘 아무리 눈이 많이 오고 제가 오면서 기온을 보니까 화씨 28도더라고요. 이 상태에서 눈이 오면 그대로 얼어붙게 되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나오신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또 모든 한 분 한 분들의 삶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진정 성경적 형통이 있는 삶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들어왔을 때 오늘 본문은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이 꿈은 모티브가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은 17세 틴에이저의 두 개의 꿈 때문에 인생이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감옥에 들어왔을 때 두 사람의 꿈을 또 해석해 주게 됩니다. 근데 이 꿈은 결국 요셉이 감옥에서 석방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게 되죠. 바로가 어느 날 이상한 꿈을 꿉니다. 공교롭게도 두 개의 꿈을 꾸게 돼요. 근데 이 두 개의 꿈을 이 애굽 땅에는 풀어낼 사람이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누가 등장할까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볼 때 요셉이 17세의 나의 꿈, 두 개의 꿈,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의 꿈을 해몽하는 사건, 바로가 꾼 두 개의 이 꿈, 다시 말하면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꿈은 그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동기요, 모티브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십니다라는 이 주제 안에 요셉의 관점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맞이하게 될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요셉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14절과 23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당신이 잘 되시거든 앞에서 술 맡은 관원의 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정말 잘 풀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3일 후에 오늘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의 생일날 복직하게 됩니다. 자, 복직하게 되었을 때 당신은 나에게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말씀이 14절의 말씀이에요. 자, 이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당신이 잘 되시거든 복직한다는 얘기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 나는 감옥에 들어올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지금 술 맡은 관원에게 이야기를 했고 부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술 맡은 관원은 복직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23절은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참, 사람이란 그런 것 같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얘기를 저희 어머님한테 참 많이 들었어요. 이게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정말 급할 때는 나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여러 많은 부분들을 요청을 하고 어떻게든지 하려고 하지만 정작 그 문제가 해결되면 상대를 잃어버리는 존재가, 그것이 실제적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이 지금 감옥에 있었는데 그가 꾼 꿈을 인하여 그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여러분,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왜 근심의 빛이 있었냐면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인지를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근데 이 꿈을 누가 풀어주냐면 8절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여러분, 요셉은 꿈만 꾸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형님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야, 저기 꿈쟁이 온다. 저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라고만 하는 꿈만 꾸는 사람이 아니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가 꿈을 해석한다라고 하지 않고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있지 아니하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또 꿈을 꾸게 되죠. 한 장 넘겨서 41장에 보면 바로가 꿈을 꾸고 해석할 수 없는데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술 맡은 관원을 통하여 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로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15절 후반부에 보면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너 꿈 잘 푼다며 한번 내게 이야기하거라 라고 왕이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요셉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여러분 16절에 보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은 꿈을 내가 잘 푸는 꿈 해몽가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꾼 꿈이 개꿈이었습니까? 바로가 꾼 꿈이 뭐 그냥 잠이 안 오다가 어느 날 꾼 그런 개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꿈이라고 하는 계시한 방편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꿈을 주었는데 이 꿈에 대한 해석, 꿈에 대한 해몽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그는 감옥 안에서나 바로왕 앞에서나 동일하게 여러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자기가 지금 처해진 모든 상황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서 성경의 한 특정 인물들을 뽑아가지고 야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말씀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니까 라고 하며 치부하며 나와는 별개의 사람으로 띄워놓고 우리는 성경을 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요셉이나 여러분 이 시간 추운 날씨를 뚫고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한 분 한 분들이나 동일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요셉은 성경을 보면 오늘 14절에서 15절에서의 고백도 나오는 것처럼 있는 자기가 처해진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팩트를 전달했지 자기의 억울함, 왜 내가 지금 감옥에 들어와서 이 고생을 하는지 나도 모르겠다라고 하며 자기의 불평, 원망, 어려움, 삶의 한을 쏟아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유한만큼 사실 억울한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7살이라고 하는 어린 나이에 그것도 부모의 일방적인 사랑을 받았던 그 위치에서 벼랑간 형제들에 의해 죽음을 맞이하는 처지에 여러분 처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지금 둘러싸여서 웅덩이에 빠져있는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상처가 얼마나 클까요? 그 배신감이 얼마나 클까요? 그런데 형들이 끄집어냅니다. 그러면 그렇지. 우리 형님들이 나를 죽이게 하겠어? 형님들이 장난을 친 거야? 라고 마음을 놓고 웅덩이에서 나와보니 형들이 돈 몇 입에 팔아버린 거예요. 거기서 오는 상처 그리고 보디발의 그 노예로 끌려가서 죽도록 열심히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진실하게 살아서 여러분 모든 것을 책임받는 위치까지는 올라갔지만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가운데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으로 살기 위하여 선택한 결과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감옥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할까요? 정말 요셉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았다면 요셉은 아마 정신적으로 분명한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옥 안에서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다라고요? 형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예의 신분으로, 죄수의 신분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요 형통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 요셉은 오늘 말씀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자신의 삶을 회상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의 한을 끄집어내는 장면이 나오지 않는다는 모습을 통해서 그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요셉이 자신의 그 상황을 분명히 얘기했으면서도 나를 잊지 말아주십시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잊지 말아달라고 정말 애절하게 부탁했음에도 매몰차게 감옥에서 나감과 동시에 술 맡은 관원은 싹 잊어버렸습니다.
까마귀에게 고기를 드셨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싹 잊어버렸습니다. 무려 2년 동안 있습니다. 2년 동안 감옥 안에 있던 요셉의 입장을 우리가 한번 상상력을 동원하여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와, 얼마나 정말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마음에 한이 맺혔을까요? 잘못이 있어서 감옥에 두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이 지금 정치범인 감옥소에 있던 그의 꿈을 해몽한 결과 그가 복직했다라고 한다면 말 한마디만 해주면 요셉은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를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로부터 잊어버림을 당하는 것, 정말 이것은 슬픈 일입니다. 저는 말레이시아에서 한 8년 정도 한인 목회를 했습니다. 사람 한인들이 많이 있지 않은 말라카라는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을 해서 한인 목회도 했고, 또 그 지역 현지 이제 선교사님들과 협력해서 함께 하는 사역도 같이 했었었는데요. 사실 이 선교사님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누군가로부터 잊어버림을 당한다라는 것, 이것이 굉장히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이제 선교지로 파송을 받게 될 때 이제 훈련을 받게 되죠. 뭐 언어라든지 그 문화권에 대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근데 어느 그 선교 훈련원에 있는 큐티집에 있는 질문지 중에 한 내용인데요. 이런 질문지에 남아 있는 질문의 내용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시베리아 추운 감옥에 갇혀 있고 이 사실을 아무도 모른다고 할 때 당신은 어떤 심정일지 기록하십시오. 시베리아 추운 벌판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가족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라고 했을 때 어떤 심정,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고 잊혀진다라는 건 정말 힘들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고 내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걸 누군가가 기억을 하고 나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있다라면 힘을 얻을 수 있는데, 복음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알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잊혀버림을 당한다라는 것, 누군가의 기억에서 서서히 사라진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두렵다라고 선교사님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실제 오늘 감옥에서 가족으로부터도 잊어버림을 당하고, 그리고 모든 이들의 기억에서 서서히 잊혀버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요셉의 관점에서 볼 때는 크나큰 아픔이요 상처가 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관점을 보게 되면, 여러분 23절에 오늘 한 세 번째 읽는 것 같은데요. 23절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잊었더라라고 하는 이 그 원문을 보면은 잊게 하셨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각의 방이 작동돼서 술 맡은 관원이 나간가 동시에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누가 이것을 잊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잊게 하셨다라고 하는 원문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을 누가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신명기 4장 31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우리 이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자비 하나님심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언약의 말씀은 변치 않고 그대로 진행되어지고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 그런데 요셉이 왜 그런 꿈을 꾸었을까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고통받을 그 민족을 탈출시킬 계획을 하나님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의 기억에서 요셉이 했던 14절 15절의 그 생각들을 싹 지우시고 기억나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41장 9절의 말씀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41장 9절의 말씀에 보면은 바로가 2년 지난 후 두 개의 꿈을 꾸게 되죠. 이 두 개의 꿈을 꿨을 때 풀어줄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 그때 9절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여기에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가 어떤 의미죠? 바로 2년 전에 내가 감옥에 있었을 때 내 꿈을 해몽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복직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을 잃어버린 거, 그 죄에 대한 고백을 하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의미가요. 기억이 나게 하셨다라는 이제 수동태의 의미로 번역이 돼 있더라고요. 누가 또 기억을 나게 하셨다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2년 동안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그 기억의 한 귀퉁이를 끄집어내셔서 정확한 그때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결국 이 일이 왜 중요하냐면 요셉은 17살의 나이에 가정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 노예 생활을 하였고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의 내용과 바로가 꿈을 꾼 시점을 보게 되면 2년의 갭이 있어요. 그래서 41장 1절을 보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즉 자기가 날강가에 서 있는데 라고 하며 두 개의 꿈의 스토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30세 나이에 국무총리가 되게 돼요. 그러면 오늘 이 꿈을 요셉이 해몽을 해줍니다. 이 꿈은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요셉은 이야기했죠. 그리고 그 꿈을 풀어줬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그 풍년 이후에 오게 될 흉년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까지도 요셉은 제시합니다. 그러니 바로의 입장에서는 첫째, 자기 꿈을 이렇게 명쾌하게 풀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풀어주었고 국가적 7년의 풍년 이후에 닥칠 7년의 기근을 대비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까지도 요셉을 통하여 제시받습니다. 그러므로 국무총리를 요셉으로 지명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일도 누가 하셨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요셉의 관점에서는 자신을 잃어버린 것이 너무 한스럽고 억울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땐 요셉을 국무총리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잊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때가 되어 기억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2년 동안의 그리스, 그러니까 이집트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 왕조가 바뀌면서 한바탕에 피바람이 지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한 국가의 정부가 바뀌게 되면 그 모든 장관 체계들도 바뀌게 되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2년 동안에 왕조가 바뀌며 한바탕에 숙청과 피바람이 불 때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감옥 안이 아닌 감옥 밖에 있거나 아니면 또 다른 위치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 수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감옥 안에 요셉을 가둬두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30세의 나이가 되어야 정치에 입문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28살, 27살의 나이에 바로 앞에 선다 한들 국무총리가 될 수도 없었을 뿐더러 감히 국정의 일에 함께할 수가 없었던 나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3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바로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시고 그리고 기억나게 하셔서 술 맡은 관원에 임해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끄집어내게 하시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그 꿈을 풀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닥칠 기근을 정확하게 대비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정책까지 제시하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요셉의 관점에서 볼 때는 왜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셨습니까? 술 맡은 관을 향하여 정말로 왜 나를 잊어버리셨습니까? 나를 잊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애원했건만 왜 나를 잊으셨습니까? 한탄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복음방송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 우리의 가정, 우리가 걸어갈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아멘. 제가 2년 전에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한국을 다녀왔는데 물론 뭐 자전거 타고 배 타고 가진 않잖아요. 비행기 타고 가잖아요. 한 15시간 한 반으로 기억을 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간다든지 아니면 여행을 하기 위해서 다른 국가로 가게 될 때 저 같은 경우는 비행기 타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막 설레입니다. 비행기 타면 뭐 먹고도 죽잖아요. 그리고 한국을 간다는 마음 아니면 또 다른 국가로 여행을 간다는 설레이는 마음 때문에 기분이 좋은데 그 기분이 1시간에서 1시간 반만 가더라고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잠을 자고 일어나도 시간이 10시간 남아있고 뭐 9시간 남아있고 또 자고 일어나면 뭐 6시간, 7시간 한국 가는 그 처음에 그 설레이는 마음이 너무 이게 갑갑하더라고요. 비행기 안에 있다라고 했을 때 뭐 공간이 넓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옆 양쪽에 또 뭐 덩치 좋은 분이 계시면은 아이고 꽉 껴가지고 정말 한 15시간 가는 그 시간이 굉장히 괴롭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15시간 이후가 되면 인천공항에 내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요셉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 그리고 정말 이해될 수 없는 스토리의 인생이 있었지만 하나님 안에 있었던 요셉은 결국 오늘 이 꿈의 사건을 통하여 2년 지난 후 왕 앞에 서게 되었고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 국무총리가 되어 본인의 민족 70명의 사람들이 이미 놓을 수 있도록 주도적인 핵심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요셉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사람은 잊어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윌터 브루그루만이라는 구약 성경의 아주 그 탁월한 그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히든 타임, 하나님의 숨겨진 시간.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이해되지 않는 시간입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의 그 히든 타임 가운데는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방송을 통하여 그 일들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의 삶을 통하여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과 영광이 충만히 이 펠라지역과 뉴저지 전역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아멘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가장 큰 사랑의 대명사하면 어머님의 사랑입니다. 모성애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도 자식을 잊어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어찌 보면 요셉의 일대기 인생은 예수님의 인생의 모습과 닮은 점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짐을 지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단절 십자가의 죽으신 가운데서 그 죄로 인한 단절 때문에 예수님은 너무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잊어버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애매하고도 억울한 일들이 예수님 가운데 너무 많이 계셨지만 마치 요셉처럼 예수님은 그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진짜 복음이죠. 진짜 복음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사역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우리 육신은 날마다 노쇠해지고 쇠잔해질 수 있지만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점점점 선명해지고 분명해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갑니다. 사람은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십니다.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기억하심, 그 인도하심의 은혜가 오늘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